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아, 드디어 후쿠오카 공항, 그 지옥같은 후쿠오카 공항을 탈출해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곳 사세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인데요. 아, 정말 6년 만에 오는 곳이네요. 와,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내 집 같고 이 편안함. 뭐 어쨌든 자, 이 사세보, 아, 뭐 햄버거도 유명하고 카레도 유명하고, 아, 이 정말 큐슈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죠. 근데 이 사세보에 오늘 제가 왜 왔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잘 보셨겠죠? 네, 저는 바로 이곳 사세보에서 열리고 있는 카밋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이타샤 차종만 올 수 있는 이타샤 카밋인 이타샤 위크인데요. 이게 요번에 11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꾸준히 열리고 있는 카밋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타샤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타샤는 제 차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자동차에 캐릭터가 붙어 있는 거를 이타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오토바이에 붙으면 이탄샤라 하고요, 자전거에 붙으면 이타차리라고 합니다. 뭐 여튼, 아, 물론 이제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붙이는 그 창작 캐릭터라던가 이런 거는 이타샤로 치지 않아요. 무조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붙어 있어야 이타샤로 취급이 됩니다. 아, 제가 사실은 그 요 이타샤 행사에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요 이타샤 위크 관계자분과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 한번 참가해보는 거 어떠냐 하셔서, 사실 작년에 그 돈까지 다 내고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개편이 안 열려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요 행사가 3월 달에 열려요. 매년 3월에는 사세보, 그리고 한 11월쯤인가 그때는 키타큐슈에서 열리는데, 그때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기준으로 아직 후쿠오카를 가는 배편이 안 열렸었어요. 오사카 가는 배편만 열려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작년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올해 참가하려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요 행사 바로 전주가 저희 회사가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아, 이거 연차를 쓰겠다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해서, 아, 요번에도 결국 못 가나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몸만 왔습니다. 제 차는 지금 인천공항에 있고요. 아, 진짜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고 싶던 이타샤 위크 행사 한번 즐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작년에 못 갔고 올해도 못 갔으니까, 야, 내년에는 진짜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 물론 이제 11월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11월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튼 한번 행사 한번 보러 갑시다.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뭐 지금 저기 디제잉 파티도 하고 있고요. 디제잉 파티도 하고 있고, 아, 역시 당연히 일본이니까 제 EDM이 맞네요. 아, 한번 이제 행사장 한번 쑥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차량들 있으면은 한번 몇 가지 자세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확실히, 아, 블루 아카이브, 확실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게임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어. 아, 그리고 요 차는 아마 저게 시마인가 그럴 겁니다. 한국에서 인피니티로 팔렸던 모델일 거예요. 아,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사장을 뉴스 중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세보가 이런 서브컬처 행사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세보 지역 뉴스가 이런 그 서브컬처 행사가 있으면은 상당히 잘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이런 문화 행사가 서로 상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거는 좀 한국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여튼 저렇게 뉴스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또 한번 차를 보러 가볼까요? 자, 뭐 흥미로운 차 없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비츠네요. 비츠. 아, 그리고 역시 삼삼. 아, 죽인다. 저희 팔로우분도 삼삼이 있으셨죠? 예. GTR이라고 하면 스카이라인이라고 재설명해 주시는 팔로우가 한 분 계셨죠? 네. 또 요 앞에 요 S660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랑 마팔드에 있는 분의 차량입니다. 만화는 요게 골든카무이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아, 맞네. 골든카무이. 네. 골든카무이 이타샤가 된 S660. 이분 제 팔로우 분이신데 안 보이시네. 어디 가셨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분이 소품을 되게 잘 만들어요. 저런 거 저게 다 소품이에요. 저거 이게 작년에 키타키슈에서도 이분이 소품 만든 거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다 소품입니다. 아, 진짜 이분 이타샤는 다른 의미로 진짜 멋있어요. 이게 화려한 컬러가 들어가지 않아도 멋있다는 거를 보여준 차죠. 아, 그리고 원래 S660 자체가 좀 이쁜 차긴 해요. 아,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다 골든카무이고요. 아, 저 골든카무이를 저는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요게 상당히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도 있네. 스타트업 만들어 놨네요. 그 골든카무이 내용에 나오는 음식이죠. 스타트업. 스타트업 한번 자세히 찍고 갈까요? 이분 진짜 골든카무이 좋아하시나 보다. 여튼, 아, 만나면 인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한번 쓱 둘러보고 다시 한번 올게요. 네. 다음은 역시 블루아카이브 이오츠 말이죠. 와, 진짜 좀 감격스러운 게 사실 이런 일본 문화, 여긴 지금 일본이고 일본 행사고 일본 자동차인데 대한민국 게임이 이렇게 붙어있을 거라고는 사실 한, 와, 진짜 저 대학교 때만 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한민국 게임이 이렇게 일본 서브컬처 현장에서 이타샤로 박혀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아, 확실히 좀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차 세팅 잘 해놨네요. 제또 350이죠, 350. 그리고 캐릭터는 블락하이브의 이오치말이고요. 아, 근데 확실히 이 삼삼이 잘 만들어서 눈에 많이 띄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그리고 차량은 이제 스즈키 알토 웍스인가? 아, 웍스네요. 스즈키 알토 웍스. 이제 캐릭터는 이제 버츄얼 유튜버 후부키입니다. 요 알토가 지금 한국에 매물이 올라와 있긴 하죠. 195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재밌는 차입니다. 네, 660cc 경차인데 4륜구동이에요. 4륜구동 모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웍스 모델 중에 그 옵션이 있는 모델이 아마 4륜구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차인데 4륜구동에 진짜 펀카인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아, 당연히 이제 칸코레 도시니까 칸코레 무라쿠모가 있네요. 아, 차량은 모두가 아시는 MX5. 그 아반떼 N을 오빠 병신으로 만들어버린 차 MX5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네요. 이렇게 이제 휀다 부분 쪽만 덮는 거를 휀타샤라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이런 휀타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너무 튀지도 않고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상어 인형들, 그리고 저렇게 무라쿠모 넨드로이드 올려놨네요. 잘 꾸몄네. 아, 여기 진치가 있네. 귀엽게 잘 꾸며놨네. 저 옷이 이제 후부키급 옷일 거예요. 요 무라쿠모가 입는 옷. 아, 확실히 무라쿠모 귀엽지. 저희 집에도 다키마쿠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차가 있나 한번 또 볼까요? 아, 요새 이거 많이 유행하더라. 차 위에 자기 미니카 올려놓는 거. 근데 이거는 요 차랑 다른 거 같은데? 위에는 스위프트인데? 아,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게 차를 너무 바짝바짝 세워놔. 이야, 아, 후쿠오카에서 왔네. 아, 이건 컨셉을 잘 잡았네. 이거 이타샤의 영역으로 봐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타샤라는 게 굳이 저렇게 캐릭터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캐릭터나 아니면 특정한 이런 이제 그 색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이게 그 작품에 거기에 나온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실비아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둔 거죠. 야, 팝업 헤드라이트 달리는 실비아는 진짜 실물로 처음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걸센판저. 예. 아, 한국에서도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그리고 요 레오폰 팀 제 차에도, 어, 이거 제 차에도 붙어있는 스티커가 여기 있네요. 아, 차량이 요게 제가 잘 아는 차는 아니어서, 네, 제가 의외로 일본 차를 많이 모릅니다. 네, 얘네가 이제 걸센판저 그 ORI 학원, 이제 주인공이 다니는 학원이죠. 주인공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 자동차부라는 팀입니다. 네, 레오폰 팀. 얘네가 그러니까 다 자동차를 만들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치하고요. 그리고 요 자동차부 그 레오폰 팀 애들은 이름이 전부 다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레이서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치치하는 당연히 케이치 치치하고요.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다 레이서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내가 치치아 이름 말고 다른 애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걸센판저. 그래서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최종장 나온다 해놓고 최종장을 지금 몇 년째 찍고 있어가지고. 아니 뭐 작품이 오래가면 좋은 거죠. 이제 팬들이 늙어갈 뿐이지 힘들어 기다리는 게. 아, 근데 진짜 잘 해놨다. 본넷 너무 이쁜데? 이렇게 걸센판저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놓치고 있었네. 야, 이거는, 아, 그렇지. 그래, 이게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실제로 존재하는 랠리 카에다가 이타샤만 얹는 거. 이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와. 잘 만들었다. 그치 이 느낌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다가, 아, 실제로 존재하는 랠리카에다가 이타샤만 살짝 끼얹는 이 느낌. 아, 너무 킥이 잘 들어가 있지. 그리고 캐릭터는 아마 이게 동방일 겁니다. 예, 동방은 잘 몰라서 제가
한우물만 파는 덕후라서 잘 모릅니다. 아 근데 요거 전조등이 일본에서 문제가 없나 보네요. 아니 순정이라 그런가? 이거 한국이었으면 이거 100% 불법이죠? 불법 전조등. 아, 차에 빠칭코가 달려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걸센판조네요. 걸센판조 빠칭코가 달려있는 걸센판조 있다죠. 이제 차량은 아마 요게 탄토인가? 이게 일본 경차들은 워낙 그 한 차종을 여러 기업에서 이제 돌려서 OEM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탄토인지 차종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작품은 아까 보셨던 걸센판저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인트 글로리아나 성 글로리아나 학원 거기이고요. 나즐링이죠. 나즐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이제 영국인인 척하는 일본인입니다. 네. 이제 이쪽부터 루크릴이고요. 그리고 야 골판 너무 오래 안 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냐. 그리고 다슬링이고요. 누군가가 아싸미였는데 기억이 안 나. 걸판을 너무 오랫동안 안 봤어. 어떡해. 야 나 그래도 걸판 극장판 상영회까지 다 갔던 사람인데 다 까먹었어. 어떡해. 야 근데 이건 진짜 화려하게 이타샤가 잘해놓은 것 같아요. 꽤. 아 괜찮네요. 무엇보다 이 차에 제일 충격적인 건 저 뒤에 빠칭코가 있는 거였습니다. 걸센판조 빠칭코. 나 진짜 빠칭코가 달린 걸센판조 이타샤 보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돌 마스터 신작이죠. 신작이라도 하기도 뭐하다. 샤니도 나온 지 이제 꽤 오래됐잖아. 샤니를 안 해서 캐릭터를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여튼 차량은 이게 아마 이게 스카이라인이죠? 포도어. 아 JDM은 참 어려워요. 아 이것도 진짜 깔쌈하게 잘 뽑았네요. 그리고 인테그라. 국내에도 이제 인테그라 이타샤가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 그 레드콘에 매번 참가하시는 팀 이타샤 분의 차량 중 한 대죠. 네 인테그라. 아마 그 신사용 영상에 나오신 아이포티 타시는 분 그분이실 거예요. 근데 요 차량은 이제 블루 아카이브 이타샤가 되어 있네요. 야 나 맨날 얘 별명으로 불러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떡하냐. 맨날 별명으로 불러서. 어쨌든 야 근데 블루 아카이브가 진짜 많네요. 확실히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블루 아카이브였습니다. 또 블루 아카이브. 아니 블루 아카이브 비중이 너무 높은데? 아니 일본 행사인데 일본 국내 행사인데 그냥 뭐 대한민국 게임이 먹어버렸는데? 아 확실히 블루 아카이브가 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는데. 와 네 얘도 이제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죠. CNC. 나도 얘 이름을 까먹었어. 나 이제부터 하덕 하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차량은 S2000. 아 과부 제조기로 유명한 S2000이에요 86이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것도 작품 꽤 오래됐을 텐데 스트라이커 위치스였나 이게? 아 잘했네 이따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칸코레는 이제 배를 모여한 거잖아요. 얘네가 아마 비행기 조종사를 모여한 거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조종사분의 손자분이 이제 알고 계신다는 뭐 그런 썰아니 썰도 있고. 아 스티치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행사장을 어떻게 한 바퀴를 싹 돈 것 같네요 지금. 아 아직 못 본 차도 많아서 한번 싹 둘러보면서 또 재밌는 차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타샤 위크 현장을 한번 간단하게 싹 둘러보고 잠깐 이제 휴식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기 현장이 막 해설 소리에 뭐 저기 음식점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에 음악 소리에 아까 그 빠친코 소리에 아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아 확실히 뭐 카밋은 약간 이렇게 웅성웅성한 맛이 있어야 제맛이긴 하죠. 또 그래도 지금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깐 쉬러 나와서 한번 카밋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사실 요 사세보가 그 이런 카밋이 적합한 장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일본 최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들을 제외하고 본토 기준으로 일본 최서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마다 도쿄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1200km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는 분명히 이 이타샤라는 그 자동차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장소에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도 절대 카밋이나 이런 걸로 꿀리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랄까 약간 이런 이타샤처럼 어느 특징적인 걸 딱 잡아서 카밋을 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규모가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은 이 이타샤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도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이타샤 행사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요 서일본, 그러니까 서일본이 아니라 큐슈라 해야죠. 요 큐슈에서도 이 이타샤 위크는 큐슈에서 3월에는 사세보, 11월에는 키타큐슈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이타샤 행사가 있는데 이타샤 텐고쿠, 이타샤 천국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도쿄랑 오사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3월 31일 날 도쿄에서 하고요. 8월 달에 아마 오사카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차들이 모이고 정말 이 참가자들 금세 자리가 다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제 내가 가고 가야겠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이거 신청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리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빡셉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이타샤라는 정말 특수한 자동차 문화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면 이렇게 굉장할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한 종류의 차량 문화만 모아서는 좀 이런 규모로 나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이타샤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제 차 포함해서 100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타샤를 다 모은다 해도 요 규모를 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뭐랄까 이타샤 말고도 뭐 올드카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 브랜드 모임이라던가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나오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게 막 안 좋다 뭐 대한민국 망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냥 아쉽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문화가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문화들이 좀 더 성숙하고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타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빨리 이타샤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이타샤 100대 안 될 겁니다. 아마 100대? 100,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여튼 당신도 이타샤 하십시오. 개꿀잼입니다. 다시 또 행사 한번 보러 갈까요? 한번 쉬었으니까. 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차량은 이제 동방. 그러니까 동방이죠. 차량은 이게 피트인가? 세레보 톱. 역시 일본 내수용 차량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동방 시리즈 나온 거를 전부 다 깔아놨네요. 요 차랑 같은 거네. 그러니까 얘가
예, 후속인가 보네요. 태엽 시계 태엽이 귀엽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현장에서 좀 시선을 사로잡았던, 아, 요 키타키 쇼차구나. 시르비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펜타샤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일단 드리프트 차량이라 펜타를 일부러 떼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펜타가 저쪽에 장착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하이에이스. 약간 좀 분노해질 줄 느낌 나는데. 야,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 담기지도 않아. 확실히 이런 큼직큼직한 차들이 스티커 붙이는 맛은 있겠네. 이타샤 붙이는 맛. 아, 그리고 요건 이제 캠핑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나봐요. 좋네, 이타샤 캠핑카라니. 아 참, 그리고 저걸 소개 안 드렸네. 저쪽에 보시면 이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이제 사세보고 버거로 유명하잖아요. 코론이라는 이제 사세보에 되게 유명한 햄버거 가게인데, 이 가게가 이제 이런 서브컬처 콜라보 행사를 참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사장에 햄버거 가게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제가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러니까 춘천에서부터 차 끌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물만 먹고 있는데, 사실 밥이 뭐 중요합니까? 촬영이 더 중요하지. 아, 그리고 요거 그거네요. 그 지난번에 저희 이제 키타큐슈 갔을 때 봤던 그 이클립스보다 조금 더 큰, 근데 디자인은 참, 네, 요 차 나왔을 때 디자인이 펠리세이드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또 역으로 일본에서는 펠리세이드가 이 차 파쿠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늘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디자인과 비슷하다 해서 파쿠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아예 베끼는 거는, 그런 거는 파쿠리 맞지. 아, 그래, 아까 봤던 스티비치. 오. 에스2000. 물론 남캐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타샤 오너라고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타샤 여자 오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사키 히나. 네. 국내에도 소라사키 히나 이타샤가 있죠. 역시 블라카이프고요. 차량은 이게 코롤라 웨건이었나? 코롤라 투어링. 아, 개했나. 약간 국내는 이런 외관형 모델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아, 여기 또 아리스 있네요. 여러분, 국내에도 늘 자꾸 국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아리스 이타샤가 있습니다. 차량은 스위프트네요. 아, 이건 아예 한쪽만 붙였구나. 아, 이것도 깔끔하고 괜찮네. 뭐, 요거는 너무 깔끔해서 무슨 이타샤일까 했는데 요것도 블루아카이브네요. 설마 이것도 한쪽에만 했나? 아, 아니네. 아예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잡으신 거구나. 그러네, 사내경. 네. 그러네요. 이제 차 안에다가 이제 좀 꾸며놓으셨네요. 볶음밥을 잘하는 아이죠. 와, 근데 도장면이 진짜 깨끗하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붕은 완전 보로보로네요. 그리고 설마 이거 럭키스타일까요? 아, 여러분, 럭키스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렐리아트고요. 그리고 거의 다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번씩 쓱 도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시는 분들 제가 놓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JDM을 잘 몰라요. 사실 이제 거의 현대차 마니아여가지고 국산 올드카밖에 잘 모르고 일본차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설명해 주세요. 뭐 아 이 차 왜 설명 안 했냐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차 안에까지 기똥차게 꾸며놨네요. 아 참 그리고 일본이 지금 보시면은 썬팅이 다 없잖아요. 일본은 앞유리하고 운전석 조수석 유리 썬팅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가. 사실 우리나라도 썬팅 규제가 있긴 한데 경찰들이 잘 몰라요. 네, 경찰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법이 그냥 있으니 없으니 한 법이죠.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나 둘씩 다 잡으면은 우리나라에 나만한 차가 없거든요. 이 수많은 이타샤 사이에 이거는 이탄샤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어디든 갈 수 있겠네. 오 역시 또 S2000. 생각해보니까 S2000이 얘네 입장에선 국산차구나. 부럽다. 그리고 아 그쵸 이건 메간인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메간 SR 맞지? 맞네 메간 SR. 아 역시 이 유난히 이제 일본 분들이 프랑스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는지 프랑스 차를 되게 좋아하세요. 은근히 이제 르노를 많이 타요 일본 분들이. 아 메간 진짜 명차죠 이거. 히로시마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RX7. 그리고 또 샤이니마스네요. 메구루 샤니마스 메구루고요. 차량은 어큐라인데 이제 또 나 차쟁이 맞냐? 왜 캐릭터는 모르고 씨 아니 캐릭터만 알고 아 캐릭터도 진짜 모르는구나. 오늘부터 하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브라쿠모 있고 아 그리고 요걸 놓치고 있었네요. 로터스 네루입니다. 와 아 이쪽 라인이 진땡인데 이쪽 라인을 놓치고 있었네요. 와 역시 블록하이브입니다. 네루죠? 야 근데 이 로터스 이 괴리감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와 리콜이스 리콜 야 이건 진짜 휠가지 진국이네요. 역시 옆에도 리콜이스 리콜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작품별로 살짝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제 리코리스 리코일이고. 네, 약간 장르별로 좀 모아놨네요.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후부키 나오고. 아까 봤던 이제 이오치마리랑 쭉 나옵니다. 아까 저쪽에서 잠깐 촬영하고 있을 때 요거 팔로워분 잠깐 왔다 가셨는데 인사는 못 드렸어. 아, 이따 오면 또 계시겠죠? 아 정말
이게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규모가 꽤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요거는 진짜 세발의 피입니다. 예. 저기 도쿄나 오사카에서 하시는 거 가보시면 800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모이는 거는. 여기는 여기 저 결국 200대인가 100대인가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볼거리가 많죠. 아 정말 눈호강 많이 합니다. 이야 그리고 많이 공부가 되죠. 저도 이제 이타샤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음 이타샤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료 조사가 될 수 있고. 이거 써니 픽업 트럭인가 설마? 이야 이야 포니 픽업도 이렇게 만들면은 참 이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또 뒤쪽에 이제 이타샤를 해놨네요. 이타샤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여기 숨어 있었네요. 오 이런 방법도 있군요. 아 번호판이 저기 달려 있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세보 차량이네요 이거. 역시. 와 근데 이건 진짜 진땡이다. 맞돌이네 맞돌이. 이야 역시 써니 맞네요 써니. 아, 요게 진짜 맛돌이었습니다. 자, 자세히 말하면 코론산, 하이, 가와이 코스프레이야노, 대인상에서 코론산, 아치라 노크 지금 함버거도 네, 오이시 스테이크도, 스미비도 오이시 스테이크도 食べれますので, 제시도 寄ってきてください. 아, 네, 이제 저쪽에 이제 코론, 아까 말씀드렸던 코론에서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도 팔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이제. 저분이 이제 요 행사 담당자십니다. 네, 저랑 연락이 닿았던. 담당자분이세요. 이상이 좀 바뀌셨는데. 네, 고치라는 부스에서 오늘은 箱だったりだとか, 파일온だったり, 이런なものを持ってきて,こちらで BMXを見て遊んで楽しめるということで, 興味ある方ぜひぜひ,と 販売もしておりますし,ご相談もできますので,ぜひ. 네, 요 행사 이제 담당자 주최자분이시죠? 저랑 같이 연락이 닿았던,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작년에 아쉽게 행사를 못 오게 되었으니까 다음 행사는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참가비 환불은 안 되는데 다음 행사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행사도 못 왔으니까 이제 쫑났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마, 네 닛산 시마고요. 국내에서는 인피니티로 팔렸죠. 국내에 아마 몇 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피니티가 이제 한국을 철수했으니까. 역시 86이 많군요. 이렇게 한 줄을 다 돌았습니다. 아이오케이스 자 이끄마쇼 준케쇼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이타샤만 한 행사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프레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종종 보이죠. 코스프레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베이블레이드나 베이블레이드 이제 우리가 탑블레이드죠. 탑블레이드 대회도 하고 저쪽에 이제 BMX 자전거 대회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타샤 위크 1일차 행사장 한번 다 싹 돌아봤습니다. 아 사실 영상에 더 담고 싶은 차들도 정말 많은데 이게 제 체력이 따라주지가 못하네요.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놓친 차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일차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2일차 행사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